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위기가 덮치기 이전에 일련의 좋지 못한 일들이 계속되게 되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건들을 조합하면서 자신과 가족과 나라의 앞날에 덮치게 될 그런 어려움을 미리 감지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나 권력을 자랑한 사람들 편에서는 권력을 향유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깨어있는 보통 시민들이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일들은 권력을 쥐고 있거나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은 마치 구름 속을 거니든 지 살아가지만 현장에 선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현장을 진하게 체험하기 때문에 훨씬 더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의 의견 몇 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앤더 M님입니다. 선관위 대규모 참여 조직 차원의 범죄인가라는 그런 공병호TV의 영상을 보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망가졌다 한들 존경받는 대부분에 있는 법관님들은 나라를 위하는 애국심만큼은 모두 투철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당이나 특정인을 벌하자고 한 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국가로서 투표란 최후의 보루를 검증하는 것뿐입니다. 민주당이 이기거나 자한당이 이기거나 국민의당이 이기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한 표 한 표를 이 한 표 한 표라는 그 주권을 행사하는 투표는 단 한 점의 의혹이나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투명하게 검증하자는 것뿐입니다. 4.15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주장입니다. 다음은 건선혁님입니다. 대선 야당 후보의 고백 지금 아니면 언제인가라는 그런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좀 호소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으며 허위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양도하지도 않았는데 내 주권이듯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사한 주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양심에 여유가 없으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일이기에 수용하기가 난망할 따름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누가 외쳤다든가 나는 주권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주권이 없는 삶은 지옥의 삶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삶입니다. 나는 짐승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강한 주장인 거죠. 다음은 돌다리님이 표를 훔쳐갔다. 인천 연수월 유령표 발각을 보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4.15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원본 투표지 없이 10만 장의 가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만들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 5만 장, 김개똥 4만 장, 김말자 1만 장 등 총 10만 장을 위조 이미지 파일로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빨간 기표 도장, QR코드까지 포함해서 빨간 기표 도장도 방향이 일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먼저 찍히게 하고 그렇게 표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똑같이 보이지만 마치 5만원권 지폐 칼라 복사한 것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 경력을 조금만 있으면 총 2시간에 3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문가는 30분도 안 걸립니다. 프린터 출력이 아닌 이미지 파일만 생성하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투표된 위조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 것은 0.0001초도 안 걸립니다. 민경욱 투표된 이미지 파일 4만 장 만드는 것은 10초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PC에 갖고 있는 엑셀 비주얼 베이직 그런 프로그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인터넷 최고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알고 있다면 해외 중국에서도 실시간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원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위 파일은 위조가 너무 쉬운 겁니다.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이다.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아날로그 대선 후보 꼰대들아.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아날로그 대선 후보 꼰대들아 정신 차리란 이야기입니다. PC의 속도로 모든 것을 위조, 변조, 조작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겠느냐 그런 꼰대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김태진님이 지금 아니면 언제라는 영상을 보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정치 떡잎부터 걸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초년생으로서 현재 대권 고지에 도전하고 있는 법조계에 있었던 두 양반 이야기입니다. 모두들 과감하게 포기하고 부정선거를 규명하겠다는 후보를 내세워야 됩니다. 잘났든 못났든 부정선거 규명을 외치는 전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혹자는 야권 후보를 호랑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만 뭐가 호랑입니까? 우리 집 똥개도 도둑을 보면 죽으라고 지도되는데 표 도둑놈들을 보고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자들이 무슨 호랑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멋진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 집 똥개도 도둑을 보면 죽으라고 지도되는데 표 도둑놈들을 보고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자들이 무슨 호랑입니까? 무슨 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입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 똥개만도 못한 거죠. 광화문에 나가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애국시민 한 사람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홍은입니다. 이게 뭐고? 선거 조작 상징인 배춧잎이라는 영상을 보고 사무실의 후배가 어쩌다 저런 투표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길래 어쩌다 저런 투표지가 나오고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모르고 유권자에게 주고 유권자가 별 의심 없이 거기에 기표하고 개표기가 그것을 정상표라고 인식하고 개표 참관인들 그걸 모르고 넘어갈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그것은 진짜 이상하네요 라는 그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독립적인데 각각의 확률 곱하면 수천분의 1, 수만분의 1의 확률이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현장에 있는 분들은 착하게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데 정말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